유튜버 진자림이 탕후루 논란이 불거진 후 17일 카페 매니저를 통해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자림님께서 상황을 파악하셨고 논란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 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퍼질 우려가 있어서 관련 게시글은 작성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이후 18일 현재까지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논란 이후 진자림이 오픈 예정인 환상 탕후루 매장을 유명 유튜버들이 취재하기도 하였는데요. 그중 연예 대통령 이진호는 취재 결과 탕후루 가게 바로 옆집에 또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어 상도덕 논란을 부른 유튜버 진자림에 대해 일각에서는 젠더 이슈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맞지 않는 경우다라며 기존 탕후루 가게 사장님은 한숨만 쉬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상가는 작은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앞에 8차선에 달하는 대형 도로가 있고 유동 인구가 많고 상가 내에도 학원과 여서 학생들이 많은 곳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진자림이 탕후루 가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위주로 디저트 카페를 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많다는 상권 분석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진자림이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물은 하나지만 임대인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가관리계약서 상해 특약 등으로 동종 업계 출점 금지가 명시돼 있는지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 제기는 힘들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유튜버 구재혁 또한 진자림이 오픈 예정인 매장에 가보기도 하였는데요. 해당 논란에 대해 참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이번 논란 때문에 탕후루 가게를 폐업한다고 해서 당장 망하진 않겠지만 금전적 손해가 크긴 할 거라고 말하였는데요. 또 60만 유튜버라고 해도 가게 하나가 망하면 휘청거린다라며 탕후루 집을 접으면 일반 직장인 기준 두세 달 월급 정도를 날려버리는 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구재혁은 진자림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왕 돈 쓴 김에 옆에 있는 왕가 탕후루를 인수해서 진짜 종합 디저트 카페를 차리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진자림 탕후루 논란 후 유튜버 윤카루스와 구재혁이 서로 통화하여 대화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루카스님이 보기에도 그거는 좀 너무 차가웠고 미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 제가 막 대형 유튜버고 그러면은 약간 내 이미지가 그래도 있으니까 착한 좀 척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처세가 약간 좀 아쉽죠. 근데 뭐 진자림 씨 개인적으로 너무 잘 보고 있고. 한편 윤카루스는 진자림 탕후루 논란 이후 동탄왕가 탕후루 가게에 가서 탕후루를 구매 후 먹어보며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탕후루는 차갑다. 그러나 탕후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설탕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다. 자본주의는 차갑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완전하고 지속 가능하려면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 왜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진자림에 대해 최소한의 상도덕을 지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내용을 전한 것 같습니다. 한편 18일 현재까지 해당 환상 탕후루 가게는 간판만 달려있을 뿐 내부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번 주 20일 토요일 개업식을 진행할지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들을 고려해서 개업식을 미룰지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해지네요.